이제 장소하고 시간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김일성 지금 기는 좋아요. 딱 그 느낌 들지 않아요? 아,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빅딜을 진행시킨 상황에서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 오랜만에. 야 이거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이러다가 평화 그리고 뭐 통일 무드로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안 원하는 사람도 많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층은 항상 남북 긴장관계가 유지돼야지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거든요.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통적인 보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3당 합당으로 그렇죠.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불신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통일에 대한 거는 아직은 꿈을 꾸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거죠. 기대감은 엄청나요. 기대감은 그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보도를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녹화하기 전에. 근데 그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남북 국면 전환의 분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조간신문들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한번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한자랑.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그쵸, 북한에서도 이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저희는 남한으로 갈 수 있다. 네, 수령님이 남한으로 갈 수 남조선 인민들을 뭐 구출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 통일이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집에서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저희들은 그때 그 국경경비대 군대들은 우리 올해 통일병사 된다. 국경경비대 막으로 한 얼음에 이랬을 맞아, 때 맞아, 통일병사. 저희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중대방송에서 온 동네 다 모이라 할 때 저희들은 이 남북정상회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 통일이 된다고 저런 온 동네 그 쬐끄만 TV에 모두 모여서 배제 내꺼지 막 어깨동 막 썼어요. 배웠습니다. 갑자기 김일성이 속에 떼서 그 충격 받았던 게 진짜 기쁨이 슬픈데 알다가 갑자기 저 아마 북한에서 사셨던 분들이랑 다 이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김영삼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김일성이 남조선으로 가서 연설을 한다. 그래서 그 연설 그 내용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다는 게 김일성이 남한에 가서 하기로 했던 연설문인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은 리춘이 턴이 아니라 제가 김일성 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주가 많아. 김일성. 해줘요. 김일성. 서울 시민 여러분, 백두산에 김일성이 왔습니다. 북조선은 주목이 강하고 대신 남조선은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 둘을 합치면 우리 민족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낮은 선보, 정진 황금의 삼각주를 왜 남들에게 주겠는가? 고소 남조선에 개방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걸 남한을 개방한다고 이런 말까지 했대요. 저도 이제 김일성 톤으로 내일 모레면 통일이야. 고센서 서울 시민들한테 연설 한 마디면 통일이야. 내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자리도 넘겨주겠어. 그렇게 하게 되면 총살이지. 총살이 왜? 네. 김일성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는 또 흉내내면 총살이야? 최대한 인자한 목소리로 어렵다, 우리는 역할을 해. 절관한 목소리를 하면 수령 총살이 수령 모독이 아웃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